자, 반갑습니다. 분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최근 발표된 챗GPT-4.5에 대해서 제 사용기 경험담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와 제가 사용을 해봤던 AI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캔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캔바 속에 있는 AI 여러 가지 툴들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캔바 안에 있는 AI 툴들은 낮은 버전이라서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3.5를 한번 이용을 해보고 그리고 바로 월 결제를 통해서 챗GPT 4.0을 구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엊그저께 챗GPT에서 4.5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숫자 0이 아니라 알파벳 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 새로운 GPT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성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카메라도 연결이 되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같은 사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텍스트 없이 음성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여행지를 추천을 받고 그곳을 한번 방문을 해보는 이런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 끝에 보시면은 마이크 옆에 이어폰 모양이 있어요. 헤드폰 모양. 자, 이제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잠실에 와 있어요. 저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 서울을 조금 트렌디셔널하게 느낄 수 있고 서울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잠실에 계시다면 서울을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추천 장소가 있어요. 먼저 가로수길을 추천드려요. 가로수길은 현대적인 카페와 패션 부티크, 트렌디한 레스토랑으로 가득 차 있어 개성 넘치는 카페와 바가 많아서 서울의 젊고 활기찬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세 곳은 서울의 트렌디함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장소들입니다. 여행 즐겁게 하세요. 지금 지하철 2호선 알잖아. 그 주변으로 환승 없이 여행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 추천해줘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환승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천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홍대 입구역을 추천드려요. 홍대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리 공연, 다양한 카페, 독특한 상점들이 많아서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좋아. 근데 나는 지금 시청으로 갈 거야. 시청에 볼거리가 더 있는지 확인 좀 해줘. 서울 시청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요. 먼저 서울 플라자를 방문해보세요. 이곳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특히 여름에는 야외 콘서트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서울 시청 건물 자체도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와 철강 구조로 된 새로운 시청 건물과 1925년에 오케이. 지어진 오래된 시청 건물과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현재 서울시립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린월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 내부에 위치한 이 거대한 수직 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공기 정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이 가깝기 때문에 쇼핑과 맛집 탐방도 추천합니다. 다양한 국제 브랜드와 한국 특유의 소품 가게 말이 많다. 외국인들에게도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청 주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서울의 매력을 만끽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가서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시청에 도착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해봤는데 의도치 않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있고 대신 이 텍스트로 여기 다 남겨줍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서 얘가 뭐라고 떠들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시청으로 간다고 통보를 했고 얘는 시청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어, 시끄러워. 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린워드인 것 같아요. 그... 얘가 허투루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나름 근거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이 그린월이 이 신청사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보안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예,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두는 곳인 것 같아요. 커피숍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예, 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이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데가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어, 이걸 너는 알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다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늘광장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하늘광장은 오늘 공휴일이라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대화하던 거 이어서 다시 시도를 해 볼게요. 듣고 있지? 듣고 있지? 시청에 도착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시청 건물에 있는 그린 월은 다 봤고 이 주변에 또 괜찮은 건물이나 이런 거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시청 주변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건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덕수궁을 추천합니다. 덕수궁은 고풍스러운 궁궐 건축과 서양식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특히 경비교대 시기 유명합니다. 정동 전망대에서 덕수궁을 내려다보며 멋진 전망을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서울로 칠록길도 방문해보세요.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하는 이 공중보행로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미술관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시청 주변에서도 다양한 건물과 명소들을 즐기며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서울시립미술관. 자,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갈 건데 오늘 특별히 전시 소식이 있을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여러 개 진행 중이에요. 현재 제12회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다양한 현대 미디어 아트. 자, 그럼 서울시립미술관까지 길 안내를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가는 길을 안내드릴게요. 1. 시청역에서 지하철 1호선 또는 2호선을 타고 1번 출구로 나옵니다. 2. 1번 출구로 나와서 덕수궁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시립미술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딘지 알았어. 찾기에 도움되는 지도를 원하시면 네이버 지도 Please open your... 지도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주니까 뭐 대충 어딘지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립미술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덕수궁 정문을 지나쳐서 여기 외국인들 너무 많은데요. 비가 와서 모자를 좀 썼어요. 이쪽 길로 가는 게 돌담길로 가는 거죠.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연인과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이 돌담길. 시립미술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요. 미래의 긍정, 논문 포스터, 포스터 더하기 파트너스, 도시현실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 관람까지는 무리지만 이 정보가 쓸데없는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입장. 와, 오랜만이다. 그대로네. 사람이 어마. 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볼 거 다 봤어요. 이 근처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 있는
약간 빈티지한 분위기에 뭐 먹을 게 있는 카페가 있는지 검색 좀 해볼래? 서울시립미술관 근처에 빈티지한 분위기의 카페 몇 곳을 추천드릴게요. 한림다방은 서울대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카페로 1996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함께 LP레코드와 흑백 사진들로 꾸며져 있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극단까지 길 안내를 좀 해줄 수 있어? 태극단까지 길 안내를 좀 해봐. 태극단까지 길 안내를 좀 한번 해봐. 물론이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태극단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드릴게요. 1.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덕수궁길을 따라 남산 방면으로 걸어가세요. 2. 시청역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길로 직진하세요. 3. 시청역에 도착하면 지하철 2호선... 오케이, 고마워요. 근데 태극당 안 갈 거야. 너무 멀다. 천만에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태극당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언제든지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태극당을 알려줬는데 여기서 지하철로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지금 여행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태극당 패스하고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대화하듯이 하니까 좀 더 원활하게 정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자, 듣고 있지? 지금 서울에 내가 있는 위치에 비가 내리는데 몇 시까지 내리는지 알려줄 수 있어? 서울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비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로는 비가 조금씩 약해질 예정입니다. 비는 자정까지 가벼운 소나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비가 오는 동안 따뜻하고 빈티지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어떠셨나요? 반응 속도는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지 하는 어떤 그 정도 수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막 화가 난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대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걸 해외에서 로밍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이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괜찮았던 점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제안을 해달라고 했을 때 GPT가 안내를 잘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쓸모없는 정보일 수도 있고 내 실정과는 좀 안 맞는 정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자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게 내가 까먹고 있다든지 등한시하고 있다든지 혹은 생각이 안 났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GPT가 알려주는 정보가 지금 나에게 딱 적용을 할 수 없는 정보일지라도 아 이런 게 있었지, 아 내가 이런 거를 까먹고 있었구나, 아 이런 게 새로운 게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점은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아이폰 속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빠릅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속도랑 기계가 학습하는 속도의 차이는 정말로 끝내주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AI가 발전이 되고 어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